그런데 이두 관점 속에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일치되면 좋은데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다 이거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마음이 우울해.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씻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감동이 왔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발을 씻기고 있어. 제자들이 보고는 그냥 별로 신통치 않아. 근데 유난히 가룟 유다가 팍 튄 거요. 왜 허비하냐? 응?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자, 그러면 그 상황만 딱 보면 예수님 말이 오라, 유다 말이 오라. 그렇지. 유다 말이 오라. 객관적으로. 지금 이거는 예수님 발 씻기는 건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런데 이게 허비로 보면 허비인데 뜻을 알고 보면 이거는 지금 허비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향유를 준비해 온 여자들이 있어. 근데 향유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써먹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예수님 뭐 해가지고? 부활을. 그러니까 향유를 준비, 향품을 준비했는데 쓸 수가 없어요.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장례에 쓴 사람은 누구요? 마리아야. 근데 그걸 사람이 알아 몰라? 모르지. 누구만 알아?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허비가 아니고 자기 몸에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례를.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채로. 그 엄숙한 순간에 왜 허비하냐고 들이대는 그런 놈이 지 생각은 뭐 옳다고 펄펄 뛰겠지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아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 이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뭐라? 도적이라.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고 하는 명분 속에 지가 닦아먹으려고 그랬다. 내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사람이 열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이해관계에 얽히면 열내더만. 사람이 열내는 것은 이해관계에 얽히면 열낸다. 시작. 이해관계에 얽히면. 다시 말하면 내가 뭘 본다고 느낄 때, 손해 본다고 느낄 때 열내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옳은 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을 안 낸다 이거야. 에? 구제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열릴 일이 아니야. 뭐를 못 하니까 지금 닦아먹지를 못하게 생겨서 열을 낸 거지. 예. 가하.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명분하고 내용이 다르다. 명분은 뭔데? 구제인데 내용은 뭐요? 닦아먹으려고. 도둑질을 못 해먹어서 열낸 거요. 도둑질을 못 해먹어서 열낸 거. 내가 더 깊이 하면, 그래서 내가 이쯤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요, 다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한 번은 경상도의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가 적어 오히려 지역이. 근데도 막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이 축구장에서 했어요, 집회를. 어디서 했다고? 축구장에서. 아이고. 그러니까 막 밤이 되니까 끝이 안 보이더라고. 얼마가 왔는지. 왜냐, 어두우니까 이게. 강단 조금만 불키고 조용해. 갖고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도시에서도 막 어떻게든지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도시보다 여기가 더 커. 도시가. 그런데 교회에서 해. 지난번에 어디서 했는데? 축구장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는데? 이거 더큰 데서 해야 되는데 더 교회에서 해.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서 부흥회 해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나 채워보세요 그래. 뭐나 채워보라고? 그 교회나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못 들어오는데 이거 다못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나 채우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니나 다를까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꽉 차고 그다음에 이제는 막안 되겠어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다 빼라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이걸 이제 쐈어. 저 화면을 쏘고는 이제
이제 막 주차장에 또 앉아서 막 예배를 드렸어. 아주. 그 예배를 딱 드렸는, 다 드리고 났는데, 헌금이 한 명도 없어. 헌금이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부흥이 오면 감사한 거 안 합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날 한 번만 하기로 당위에서 결의를 했대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을 하지 말자는 게 그냥 안 오면 되지. 그게 당회가 결의할 내용인가? 에? 이게 그게 결의할 내용이냐? 그냥 하든지 말든지 다 어떻게?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지. 그게 당회가 결의할 내용인가? 그것이. 에? 그래 되었다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는 내가 싫어하는 게 뭐 억지로 그런 거 다 싫어합니다. 그냥 뭐 자유롭게. 내가 찬송 한 장 부르고 있을 테니까 드릴 뿐만 자유롭게 드리세요. 했더니 찬송 한 장 부르니까 막 은혜 받고 막 너도 막 헌금이 막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연합집회에 뭐 부흥회 해봐야 뭐 얼마나 허겄어. 무슨 집을 팔아서 바쳐서 허겄어. 무슨 뭐 쌀을 팔아서 바쳐서 허겄어. 그냥 감사하는 것 뿐이지. 근데요, 이게 많으니까, 그것도 많으니까 굉장히. 예.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그게 당위에서 결의를 할 일인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놈을 가만히 이제 추적을 해봤어. 그랬더니 하자고 하면 나도 뭐 해야 돼? 해야잖아. 그러니까 내가 앉는 길은 다 안 오면 묻혀서 안 오잖아. 그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다 그거지. 예. 자, 여기서 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요. 나는 못하더라도 그냥 가야지. 내가 못한다는 사실로 남까지 못하게는 하지 말자. 내가 못하더라도 하는 사람은 하게 해야지.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남까지 못하게 해서는 그거는 정말로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냥 남은 하더라도요, 본인이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그냥 그러면 그냥 은혜 받은 대로 합시다라고 그냥 안 가면 가게라도 해야지. 내가 안 간다고 못 가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네,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왔을 때 먹을 물을 주었냐? 발 씻을 물을 주었냐? 마실 물을 주었냐? 너희들은 내게 한 게 없어. 그러나 저 여자는 지금 내게 뭐를 해? 향유를 부었다.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함이 너희들보다 낫다. 그 사랑이 저 여자의 죄를 속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가룟 유다가 아멘. 주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유다가 살았는데 팍 돌아버렸어. 이게 확 돌아버렸어. 그리고 바로 나가서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래. 그래가지고 제사장들하고 궁합이 맞아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은30 받고 예수를 바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동기가 바로 그 순간이요. 자,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유다 말이 맞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라도 담으라. 약간 한번 쏟아서 중고가 되었지만은 이제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거라. 그랬으면 예수님 안 팔렸어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누구 편 안 들어준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옳은 편이냐 그른 편이냐를 안 따지고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인간이야 그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 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식으로만 생각할 때 그런 불상사가 생겨나더라 그 말이에요. 역사 속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과 교훈이 되시기를 바라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등이 뭐요?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 사랑받고. 제일 나쁜 게 뭐요? 하나님한테도 미움받고 사람한테도 미움받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좋은 게 뭐요? 사람한테는 미움을 받았지만 누구한테는? 하나님 앞에는 사랑받는 사람. 할렐루야.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번과 2번은 적어도 구원은 받잖아. 근데 3번과 4번은 뭐가 없어? 구원이 없단 말이야. 구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3번까지 내려가면 안 돼.
어쨌든 안 되더라도 어디서까지는 어디서 끝내야 돼. 할렐루야. 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글을 쓰고 행동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할 수 없는 글, 할 수 없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고난은 참 그 고난의 예언도 그 고난의 내용도 그 고난의 성취도 도저히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세 가지 사건입니다. 저게 그냥 우리가 써놔서 그러지. 자,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읽은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하고 역사적 공백이 7,8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7,800년 전에 살다 간 사람이 누구요? 이사야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사야가 산다면 예수님은 이제 언제 오시는 거예요? 2700년도에. 예? 지금으로 치자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 앞으로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아무렇게나 얘기해 봐봐. 예? 앞으로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아무렇게나 얘기해 봐. 그게 쉬워요? 7년 후에 되어질 일도 모르는데 7년은 무슨 7일 후에 7일은 무슨 7초 후에 되어질 일도 몰라. 잘 들어요. 사람이요 1초 앞만 알아도 교통사고로는 안 죽는다니까. 뭐만 알아도 1초. 왜냐하면 똑딱 이 1초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차가 1초면은 수십 미터를 갑니다. 1초면 수십 미터를. 그러면 내가 100미터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나서 죽는 것을 언제만 알아도 1초 전에만 알아도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브레이크를 깨익 밟으면 트럭이 식지라고 아 이놈이 나를 쳐 죽이려고 그래 이러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교통사고로 쳐 죽는 사람은 뭐를 몰라서 쳐 죽어? 1초 앞을 몰라서. 1초 앞을 몰라서. 이해가 됐죠 내 말이. 사람이요 앞일만 알면 뭐 누가 돈을 못 벌고 그러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인간에게는 모르고 사는 게 매력이야. 신은 알고 사는 재미로 살고 인간은 모르고 사는 재미로 산다. 시작. 신은 알고 사는 재미로 살고 인간은 모르고 사는 재미로 산다. 잘 봐봐요. 인간이 모르니까 재밌지요. 다 알면 그죠? 그죠? 그게 인간의 매력이요. 그러니까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몰라서 좋은 것도 있단 말이요. 다 알면 인간이 뭔 재미로 살겠어요? 이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봐봐. 이 설교를 그냥 듣지 말고. 이게 제 설교는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 머리를 회전을 시키면서 이걸 들어봐야 돼. 잘 생각해봐. 다 알면 못 살아. 뭐 하니까 살아? 모르니까. 근데 솔직히 알고도 싶어 모르고도 싶어. 그렇지. 근데 다 알면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몰라도 괜찮아. 모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알면 알므로 살고 모르니까 믿음으로 산다. 시작. 알면 알므로 살고 모르니까 믿음으로 산다. 제 손에 동전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모르지. 그런데 내 손에 동전이 있습니다 하는 걸 알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손을 열어보면 돼. 아니면은 아니지. 목사님 말을 믿으면 되지. 그렇지? 응. 내가 있다니까 내 말을 믿으면 안 봤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뭐 하라고 그래? 열어보라고 그래. 그러면 열어서 보여주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보고 아는 것은 아는 거지. 믿고 아는 것은 안 봐야 믿고 아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믿어서 아는 것은 뭐가 전제된 거요? 아니지. 안 봤다는 것이. 그렇지. 봤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필요 없지. 뭐 했으니까? 봤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보는 건 그냥 아는 거요. 근데 믿어도 그냥 알아. 근데 믿어서 아는 건 뭐가 있어야 돼? 안 봤다는 것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저를 믿으세요. 예. 제 손에 동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봤지만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은 제 손에 동전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못 믿어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예. 여러분은 제 손에 동전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못 믿어요. 보여주세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쪽은 안 봐도 믿어. 봐, 있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인재사 알지, 그지? 그러나 이쪽은 안 봐도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여차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보아서 아는 게 있고 믿어야 아는 게 있더라 이거지. 이 세상이라는 게 그냥 다 봐서만 아는 게 아니라 보아서 아는 게 있고 믿어야 아는 게 있다. 시작. 자,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낳는 걸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맞네. 우리 엄마 분명하네. 맞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는 걸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내가 뭐 해? 믿어요. 믿지? 그러니까 그거는 봐서 아는 거예요? 믿어서 아는 거예요? 믿어요. 그거 봐. 믿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보는 것만 믿는다.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세상. 아니 그러면 전파는 알아? 전파가 보여? 보는 것만 믿는다며. 아니, 보는 것만 믿는다며.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도 얼마나 이게 무식한 얘기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 사랑이 보여? 그러니까 그건 못 믿는 거예요. 자기는 보는 것만 믿으니까. 그렇지만 사랑이 있어. 사랑은 그거는 봐서 믿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는 걸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뭐해서 알듯이? 믿어서 알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봤어? 그거는 뭘로 아는 거야? 그렇지.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는 걸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알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뭐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한 거지. 아이고 목사님,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요. 같은데 이것이 차이가 나지. 잘 들어요?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사실을 계속 안 믿었어. 그러다가 뭐를 해보고 믿어? 그렇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맞네. 너 엄마 기다. 아,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안 믿은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 유전자 검사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조작하면 뭐 누가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유전자도 뭐 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은 뭐 하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요? 아주 선천적 불신앙의 유전이 강력하게 흐르는 사람. 아주 그냥 의심의 은사가 우아래로 꽉 찬 사람이요. 뭔 말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예언이 사람이 낸 예언이 아니라 누가 내셨다? 바로 이 예언을 네가 그냥 이게 지금 한 성경에다 써놔서 그렇지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구성됐는가를 알면 그냥 놀래버려. 그런데 지금 그게 뭐였어? 지금 이렇게 말이 이 말이 아니지. 이 말이 이사야가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거잖아. 이 예언을. 근데 이 예언을 언제 했다고? 예수님 오시기 7,800년 전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보다 몇 년 전에 왔었다고? 700, 800년 전에 와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봐봐. 그러니까 700, 800년 전에 한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700, 800년이 지나서 그걸 뭐 한 거예요? 그 예언도 신기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알아야 놀래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무엇이 뭐 이루어졌다나 뭐 됐다나 이게. 아유 이게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7, 800년 후에 이뤄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7, 800년이 지나서 그것이 딱 뭐 했다 이거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냐 그 말이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예언도 그 예언의 성취도.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예언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누구만 가능하고 하나님만. 그 예언의 뭐도 성취도 인간으로서 불가능하고 누구만. 왜?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다는 증거 좀 대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 그럼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안 계신 증거 좀 대봐라. 저는 내가 깨닫기를 그렇게 깨달아서 그런지 나는 부족하지만 이제 그런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꼭 내가 누구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놈은 나쁜 놈이야. 그럴 때 내가 꼭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너는 좋은 놈이냐? 한 번은 우리 친구가 전화가 전화기 어쩐 일이요? 내 말 좀 들어봐 말이요. 장목사 그놈의 새끼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 내가 상종할 수 없는 놈이야. 그러는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이놈도 나쁜 놈이고 말이야. 그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나는 왜 그러나 몰라. 그러면 그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게 아니야. 성격이 가만히 있어봐. 그놈도 나쁘고 이놈도 나쁘고 그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고 너는 좋은 놈이냐? 야 너를 좀 돌아봐봐. 그러는 너는 좋은 놈인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나는 왜 그러나 몰라. 근데 내 말은 맞아 그죠? 근데 내 말은 맞는데 바른 말이야 그죠? 근데 사람들은 바른 말을 들으려고를. 그러면 이제 전화 끊으면 또 그놈 경동이 그놈도 나쁜 놈이라고 그러려나. 여러분 항상 돌아보자. 항상 돌아보자. 나를 알면 남 얘기 할 게 없어요. 나는 그걸 내가 깨달아. 나를 알면 남 얘기 할 게 없다. 시작. 나를 알면 남 얘기 할 게 없다. 나를 모르니까 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모르니까. 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그때 옆에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훈수를 하나 뒀을 거야. 뭐를? 하나님 사람 눈을 만드실 때 두 개를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는 못 보고 남만 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눈동자를 하나는 저쪽을 보고 하나는 나를 보면 나를 보고 남을 보면 할 얘기가 없어. 근데 나는 안 보고 남만 보니까 뭐 아이고 봐요. 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지금은 요새 그게 없어졌나 어떻게. 옛날에는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 그게 아주 막 떠들썩했어요. 그죠? 거기 본선에 오른 16명 아가씨들은요. 그게 사람입니까? 조각이지. 36, 23, 36. 아니, 조각이야, 조각. 그냥 수영복 입고 워킹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갖고 딱 도는데 아줌마들 펑펑 앉아가지고, 야, 3번 쟤는 힙이 좀 크다, 그지? 네 힙은. 너는 네가 네 힙을 못 봐서 그래.
아줌마, 너 애기 둘러가지고 골반이 벌어져가지고 너 어떻게 생긴지 지금 네가 모르냐? 아니 감히 누가 누구를 무엇무등계가 무엇무등계를 뭐라 그래요? 어?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건요, 나를 모르니까 말을 하지 나를 알면 할 얘기가 나밖에 없어. 나는 그래서 우리 주부에다가 매주일 써놓고 한 번씩 읽는 얘기가 두 마디가 있는데, 첫째,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고, 시작.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고, 두 번째,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 없어. 행동만 있어. 왜? 하도 주부에다 대고 읽어버리니까 말이 없어. 뭔 말이 필요해, 교회에서. 순종이 필요하지. 아멘.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그냥 순종이 필요하지. 예.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요. 뭐가 필요해요? 순종. 순종. 그냥 순종만 하는 거, 말 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 그런 거 하나 감사해. 그냥 조용히야. 기도할 때만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는 막, 그냥 막 너무너무 뜨거워요. 근데 보통 때는 조용히야. 근데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오만 얘기 다 하다 기도만 시켜놓으면 꼭 겨울잠 들어간 개구리 입 달라붙듯이.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냐,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시대도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증거고. 잘 들어요. 지금 지구상에 67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얼마가 살아? 그 67억의 인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잘 들어봐요. 정확하게 얘기할게. 67억의 인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딱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면 67억의 말이 맞아? 한 명의 말이 맞아? 그렇지. 왜 한 명의 말이 맞냐? 67억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이래야지. 쥐가 못 만났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나는 뭐 한다고 그러고, 모르겠다 그러고, 한 명은 만났으니까 뭐 한다고 그러고, 계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67억 대 1로 붙어도 이 말이 옳은데, 이게 지금 한두 명이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무지하게 똑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어? 아이, 써줘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 자, 67억이 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한 명은 어떻게?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면 누가 오라? 이게 투표로 다수결로 결정이냐? 이게 옳다 이거요. 이게 틀렸고. 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계신다고 하는 데는 얘기하면 안 돼. 나머지는 계시니까. 나머지는 안 계신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안 만나봐서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야지. 근데 사람들은 모르겠다를 모르겠다고 안 하고 지가 뭔데 안 계신다고 말을 하냐 그 말이요. 모르겠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67억이 모르겠다고 하는데 한 명이 안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정답이니까. 허허이. 네, 이래서 이 강원도는 조금 이게 뭔 얘기를 해도 맞아도 맹장 옆에서만 맞다고 그래요. 이게 표가 안 나, 맞는 것이. 세 번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증거하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대줄게. 그분이 여기 계셔. 아멘. 어디? 내 마음속에. 아멘. 그거는 나는 알지. 나는 모셔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은 과일 중에 제일 맛있는 거 1등을 치면 여러분은 뭐를 치겠어요? 아무렇게나 이게 봐. 1등으로 맛있는 거. 사과가 제일 맛있어, 지비는? 또? 에? 한라봉. 한라봉. 한라봉이 제일 맛있고. 또? 에? 딸기? 그러니까, 이 참, 정말. 난 이 강원도에 오면요. 가슴도 좀 여리고 좀 딱하고 그래. 그래도 감사하긴 하네. 흔해 터진 것이 제일 맛있어서. 그냥 뭐 큰돈 드릴 것도 없이 뭐 그냥 제일 맛있으니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전 세계를 다녀면서 먹은 것 중에 1등으로 맛있는 게 뭐냐? 세계 과일 품평회에서 1등 간 게 있어요. 세계 과일 품평. 그러니까 전 세계 과일을 다 갖다 내놓고 맛을 봐서 품평회에서 1등 간 게 뭐냐? 나주배입니다. 나주배. 나주배가 전 세계 과일 품평회에서 1등 간 거야. 그것도 까치가 파먹은 놈. 제일 맛있어요. 근데 내가 먹은 과일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하나 딱 대라면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두리안을 모르잖아 지금. 두리안을. 그러니까 딱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과일을 내가 맛있다고 하니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 이 얘기요 지금 이것이. 근데 이게요 진짜로 똥꾸링내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는 호텔에서 먹을 수가 없어. 냄새가 막 꼭 똥 싸는 것보다 훨씬 더독해 냄새가. 그러니까 막 2겹 3겹으로 비닐로도 싸도 냄새가 나. 냄새는 그런데 맛은 죽입니다. 그래서 에? 그러니까 냄새는 기가 막히는 게 안 좋은데 아이고. 하여튼 뭐 이 맛은 내가 지금까지 먹은 과일 중에서는 제일 좋아. 2등이 망고예요. 망고. 이 망고가 외국 망고 말고 제주도 하우스에서 나온 망고. 그거 하나가 아마 한 2만 원 하나리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 그러니 맛은 있는데 이것이 비싸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는데 세상에 내가 동남아시아를 부흥회를 가니까 하나 값이면 한 박스를 사네. 어떻게 싼지. 하나 값이면 한 박스 사. 그러니 그냥 누가 거기까지 가서 밥 먹어? 그냥 그놈을 그냥 원 없이 이게 내가 먹어봤죠.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두리안이 아무리 맛있다고 얘기한들 안 먹어본 사람이 그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아, 모르지? 지금 전이는 처음 들어봤대잖아. 그런 과일이는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하나님을 모셔보지 못한 자가 이해하겠냐. 그러면 저 사람이 조금 교육이 된 사람이라면 아유 참 목사님은 그러시구나 이러는데 무식하면 그런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이고 그러면 무식한 거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아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구나. 이래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있기는 무엇이? 그러면 너는 무식한 거요. 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잔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이거를 다시 백업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리안을 몰라. 예, 네, 몰라. 안 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서 두리안을 먹어보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지. 전이는 뭐 어디 가서 뭐 두리안을 먹었는데 뭐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지. 한 번은요. 정신병동에 환자들을 수용을 했는데 변기에다가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변기에다가 거기서 이제 낚시질을 한다고 그 변기에다. 그러니까 의사가 지나가다 보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너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딱 해서 의사가 그러니까 낚시를 별 미친놈도 보고 내 분명 몰라 지금 내가 뭐 하는지. 이게 지금 누가 미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뭔 말을 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전부 두리안을 몰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먹은 사람이 두리안이 맛있다고 얘기하면 그 말을 나는 모르겠다 이래야지 잊지도 않는 두리안이 그렇게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67억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하면 그 말이 맞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도 없다고는 네가 말이 얼마나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겠냐 그 얘기여 내 얘기가. 에? 에. 하여튼 제가 결정적인 약점이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에. 더 이상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바로 이 말씀만 깨달아도 이 말씀만 믿어도 이 말씀이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걸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